이게 우리 성주 동생분이 저한테 삽목을 해보라고 준 재료류인가. 제가 리갈게 이제 오렌지 여기 보면 지금 오렌지 랜디 요거 꽃이 피려고 하죠. 네, 요거 하고 같이 우리 성동생 사랑 동생분이 주신 거와 제가 이제 같이 삽목을 해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밑에 보시면 얘가 열무 키우던 다라입니다. 밑에 흙이 있죠. 흙이 있고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리고 열무꽃이 아직도 피고 있어요. 열무꽃이 피고 있고 여기 보면 열무 열매 씨앗. 이 밑에 흙이 이렇게 있어요. 흙이 있고 위에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주 동생분이 주셨는 거, 우리 사랑하는 동생분이 주셨는 거, 제가 잘 키우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잘 살아서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이중 화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중 화분에 1차 성공해서 제가, 밑에는 스티로폴에다가 여기 공간이 뚜껑 있잖아요. 공간 있는 거, 이거는, 재활용 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목회가 정식했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스티로폼에 이렇게 깔면 돼요. 뭐, 이렇게 아니면 다라이나 일반 뭐, 있으면. 스티로폼에다가, 저는 스티로폼이 있어서, 뚜껑이 있어서 맞지? 이렇게 이중화분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죠? 이게 이중화분이에요. 별거 없어요. 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합니다. 네.